나는 비천성 성조다. 성주 노릇만 하다 천파가 멀쩡히 나서기라도 하면 어쩌라고요? 닥쳤던 개신세를 면치 못할 텐데요? 이런 말 섭섭해 말아요. 다신 없을 기회입니다. 가온, 초계에게서 도망온 것이 아니었어. 첩사했다니. 이 엄청난 기운은 설마... 초계! 이런,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지 몰라. 멀리서 지켜봐야겠다. 선다. 앞으로 하게. 내가 따르게. 알겠네. 폐하. 잘 됐어요. 손덕이 초계의 편에 회유된 것인가? 이 일을 어서 사부님께 알려야 해. 바로 노르구나. 다 걸렸다. 멈. 형님, 혼내주십시오. 네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어디로 사라진 거지? 방풍초를 구해왔군. 이 정도면 당분간은 충분하겠네. 자, 여기 그동안 만든 금창약이네. 근처에 부상당한 도인들에게 좀 전해주겠나? 제가 급한 일 있어 장문인들을 뵈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못 본 척 할 텐가? 금창약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딜? 장문인들이 있는 곳에 함부로 들려하다니 호박하라!
감히 성주님이 계시는데 수단을 피우나니 제앞서 어림없다. 그만들두시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사부님과 창문인들을 뵈러 왔습니다. 순덕 성주님의 관용에 감사하거라. 창문인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은과 성덕 성주가 함께 밀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단히 오해하신 모양이네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사실 가온 소전은 어릴 때 헤어진 제 이복 누이입니다. 사파의 무공을 익혔으나 초계의 손에서 도망쳐 우리를 돕겠다 하였으니 장문인들께서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는가? 가족의 이혼을 쉽게 끊어서는 안 되지. 저는 가은 소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네. 손덕이 숭산파의 일원이 되었으니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를 알리기 힘들겠어. 어디에 그렇게 가는 게야? 오대요. 왜요? 내가 사파 무공을 배워서 도관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쫓아내려고요? 오세르 사매, 정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에라이, 나도 영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신경 쓰지 마. 회의가 끝났나 봐요. 우리도 가봐요. 사부님, 아미파 제자분들께 천파를 맡기고 왔습니다. 반축의 연합이 결성되었네. 상백, 자네가 나와 함께 용의 심장을 구하러 가야겠네. 뭐야? 그 위험한 여정을 자네들만 간다고? 제가 함께 가겠어요. 가온 소저,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는 이곳에서 천파를 보살펴주게. 적을 말을 쓰러뜨리고 비천군의 용맹함을 증명하라. 아빠도 갔고, 이 능구렁이들이 모여 입으로만 싸워대는 지겨운 곳에 내가 더 있을 이유가 없네. 나 가요. 그래, 그래. 오셰르 말이 맞구먼. 천파 공주님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바로 수련터를 찾아봐야겠어. 소엽, 장모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의장 안으로 오십시오.
홍장모님 부르셨습니까? 자네 그간 공적인 자리에서 봐 내 따로 말은 안 했지만 폐강에서 본 일도 있고 자네의 재능은 높이 사고 있네. 비천성 왕비 마계에 대해선 알고 있겠지? 하나, 이 내가 한낱 아녀자처럼 사사로운 마음을 품을 순 없지 않겠나? 선파 공주님께 이곳이 가장 안전할 거야. 얼른 다녀오자.